네, 남자부 난이도 결승전 두 번째 선수입니다. 네, 일본의 후지 코코로 선수입니다. 이번 결승전에 세 명의 남자 일본 선수가 일본 올라와 있죠. 예, 올라와 네, 있는데 네. 그중 첫 번째 선수가 되겠습니다. 후지 코코로 선수. 네. 볼더러예요. 아, 그렇군요. 네. 아, 가끔 저희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경기장에서 네. 선수들을 만나면요. 네. 너 혹시 집에 벨트 있냐고, 하네스. 아. 예. 그런 네. 얘기 가끔 하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뭐, 어떤 선수들은 이게 볼더링만 전념해서 네. 하는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글쎄, 하네스를 찾으려면은 집에서 2시간은 찾아야 된다는 얘기도 하기도 해요. 예. 아, 그렇군요. 예. 네. 코코로 선수 이제 출발을 했고요. 네, 전에 움직임 좋습니다. 예, 네. 휴지 코코로 선수가 조금 더 기대가 되는 게요. 볼더러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등반 속도만 조금 빠르게 가지고 간다면은 이번 결승전 루트 승산이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지금 뭐 볼더링에서 볼법한 홀드들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코코로 선수는 조금 친숙하지 않을까 네, 싶기도 그렇죠. 한데요. 예, 코코로 선수 뭐 나비 문바이나 베일에서 계속 봐왔던 홀드들이거든요. 네. 그리고 봐왔던 그 장면들이에요. 네, 그렇죠. 예, 계속적으로. 네. 하지만 그 홀드들이 계속해서 이어진다면 네, 코코로 선수도 아무리 강력한 네, 코코로한테도 쉽지는 않겠죠. 네, 네, 맞습니다. 이번 경기에서는 지구력이 강한 선수가 조금 더 많이 오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게 되는데요. 네, 이번 경기는 지구력과 네. 그다음에 그 빠른 판단력 네. 내가 컨트롤을 할 것이냐 아니면 컨트롤을 하지 않고 다이내믹하게 무브를 이어갈 것이냐에 대한 판단력이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이 볼더링이 난이도의 접목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루트가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 코코로 선수 오버행 구간을 계속 등반을 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있고요. 네, 회색 네, 회색 볼링 구간 네, 구성이 예, 계속 이어지죠. 네. 네, 지금 오른발 힐 훅 굉장히 좋고요. 예, 오른손. 지금 오른손으로 잡고 있는 저 볼륨 위에 예, 조그만 예, 자그마한 이제 예, 피스 홀드가 하나가 부착이 되어 있죠. 저 구간이 이 루트에서 유일한 레스트 포인트가 아닐까 싶어요. 아, 저 구간이 레스트 포인트라고요? 네. 전혀 그렇게 보이지가 않는데 네, 선수들에게 레스트 포인트군요. 네, 코코로 선수 이제 왼발에 먼저 네, 고정을 해보고요. 아, 네, 클립 먼저 성공했습니다. 코코로 선수는 아무래도 이 오랫동안 장시간 동안 경기를 하는 것이 조금 어색하니까 레스트 네. 포인트를 갖다가 갖지 않고 그냥 바로 진행을 하는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조금은 그렇죠. 네, 쉬었다가 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은데 근데 이 연두새 볼륨 구간을 들어서지 못하고 네, 코코로 선수 추락을 하네요. 아, 네, 코코로 선수 지금 예, 내려오면서도 네. 뭐 얼굴에 미소를 갖다가 예, 머금고 내려오는데 그 평소에 볼더링 월드컵에서 예, 루트를 오르지 못했을 때랑은 좀 틀려요. 상황이. 네. 난이도 경기에서 난이도 경기에서 결승전에 네. 올라왔다는 것만으로도 뭐 본인에게는 굉장한 성과인 거죠. 네. 네, 코코로 선수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회색 볼륨 구간에서 아, 근데 연두색으로 넘어가는데 이미 지금 네. 예, 부담이 많이 된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지금 저기 보세요. 예, 왼손이 이미 부담이 많이 왔기 때문에 그렇죠. 몸을 바로 진행을 시키지 못해요. 네. 네. 그래서 벽면에서 예, 많이 떨어진 상태에서 아니죠. 그렇죠. 아니지. 저 상태에서는 예. 그렇죠. 그 오른발이 네. 오른발이 오른쪽 하단에 있는 연두색 볼륨으로 먼저 들어갔어야죠. 네. 예, 저 자리는 오른발이 힐 훅보다는 인사이드 헤징으로 해가지고 오른쪽으로 체중을 실어주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코코로 선수가 워낙에 네. 볼더링에만 좀 집중하다 보니까 네. 저기에서도 발을 쓰고서는 몸을 체중을 이동시켜서 당긴 것이 아니고 볼더링 스타일로 몸을 던졌어요. 네. 네, 코코로 선수의 기록은 17 노멀입니다.